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 여러 번 근무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와보신 분 아시지만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부산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인데요. 제가 그때 기억도 나는 데다가 그때 생각 그리고 과거를 한번 다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올 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묘지가 이 공원이 만들어진 게 73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정말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 공공선이라든가 대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고요.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73년이 지나도 아직도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다져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젠가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께서 페북에다가 긴 글을 쓰셨어요. 그 취지는 김진표 의장님과 대통령님과의 대화한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아침에 뭐 30분을 통화했는데 거기서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자기가 메모를 해놨다. 뭐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근거인 것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정치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 국민들께서 판단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말이 그런 의미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1년 반이 넘도록 뭐 하신 거죠? 만약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공세를 덥석 무는 수준을 보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전 당원 대표까지 나서서 동영상까지 틀면서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왜 이거는 그냥 두셨습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야당이 김홍일 방문공생위원장 탄핵 부처안을 방문으로 채택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마구 쓰이는 제도입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시스 여론조사에서 1위 하셨는데 혹시 저는 그런 민심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제가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는 민심을 그냥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대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좀 분양한 걸로 좀 보여줘서 연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만약 당선될 경우에 방위비 부담금 부담이 조금 대한민국 쪽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대표 후보로서 좀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저희 국익을 위한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의 대선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에게 큰 변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럴 경우 어떨까 이럴 거 어떨까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주시해야 하고 그 시점에 맞게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주시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찾아 나갈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